네, 주말 중에 있었던 소식들 함께 브리핑해 드렸는데요. 그렇다면 시장 상황 어떻게 마무리됐을지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김민아 캐스터, 시장 상황 전해주세요. 네, 유럽 증시는 이번에도 하락한 채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유럽 증시에서도 주요국들이 일제히 긴축 기조를 나타내면서 증시 자체가 밀렸다고 볼 수가 있는 건데요. 영국에서도 최근에 50bp 금리 인상을 단행을 했습니다. 여기에 이어서 노르웨이 그리고 스위스의 중앙은행들까지 긴축 기조를 나타내게 되면서 유럽 증시 일제히 하락했는데요. 유로스톡스 50지수 살펴보시더라도 주간의 흐름입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장까지 지속적으로 하락폭을 키워나가는 모습이 포착이 됐습니다. 결국에는 4,271포인트에서 거래를 마감을 했는데요. 이렇게 글로벌 긴축 기조가 유지가 되고 있다는 점도 시장에는 부담감으로 작용된 가운데 이번에 발표됐던 경제 지표까지 부진하게 나오면서 시장에서는 이렇게 하락 압력이 가해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S&P 글로벌과 함부르크 상업은행이 발표했던 유로존 종합 구매자 관리 지수가 50.3으로 예비치가 발표가 됐는데요. 이는 월가의 전망치 그리고 전월치보다도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이러한 시장의 부담감이 작용이 됐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어서 원유 선물 가격 흐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유 선물 가격 보시면 이번에도 하락세를 면치 못했습니다. 69.5달러 선에서 거래를 마쳤는데요. 한 주간의 흐름 보시면 변동성이 상당히 강했다는 점도 포착해 보실 수가 있고요. 장 막판으로 갈수록 주 후반부에서 더욱더 탄력이 줄어드는 모습으로 거래를 마쳤다는 점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미국의 원유 재고가 감소했다는 소식에도 불구하고 이틀 연속으로 하락세를 나타내게 된 건데요. 앞서서 짚어드렸다시피 글로벌적으로 긴축 기조가 나타나고 있다는 점도 원유의 수요가 줄어들 수 있을 것이라는 우려감으로 번지게 되면서 원유 가격도 하락세를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이슈 체킹 해보셨겠지만 러시아 쪽에서 반란이 일어나게 되면서 러시아 쪽에서의 수요 부담 문제가 나타날 수도 있다는 우려감이 원유 가격에까지 반영이 됐다는 점도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원유 선물 가격 흐름과 유럽 증시 상황 함께 전달해 드렸고요. 이어서 미국 증시 자세한 내용은 SH 인베스트먼트 김선영 연구원 통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글로벌 증시 하락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미국 증시도 하락한 채로 거래를 마쳤는데요. 그 안에서 주요 이슈들까지 함께 짚어 주시죠. 예, 지난 금요일 뉴욕 증시는 경기 침체 우려가 높아지면서 3대 지수가 모두 약세를 보였습니다. 다우 지수가 0.65%, S&P 500은 0.77, 나스닥이 1%, 그리고 소형주 중심의 러셀 2000은 1.44% 각각 하락했으며 주간으로는 모두 1% 넘게 하락해 나스닥은 2019년 3월 이후 최장 기간인 8주 연속 상승세에서 하락 전환됐으며 S&P 500 역시 2021년 11월 이후 최장 기간인 5주 연속의 상승세가 중단된 가운데 전 업종이 하락했고 경기 후퇴 우려로 벤치마크인 10년 만기 국채 금리는 전일 대비 크게 하락한 3.739%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제롬 파웰 연준 의장의 매파적 발언에 이어 샌프란시스코 연방준비은행의 메리 데일리 총재도 비슷한 의견을 내놓은 점이 부담이었는데요. 그는 로이터와 인터뷰를 통해 올해 두 차례의 금리 인상이 매우 합리적이라고 전망하며 정책 결정에 더 신중해야 한다는 파월 의장의 발언을 되풀이했고 또한 경기 침체를 보여주는 국채 수익률 곡선 역전 상황이 심화된 가운데 미국의 제조업 경기를 보여주는 6월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 PMI가 46.3으로 잠정 집계돼 6개월 만에 최저 수준을 경신했으며 유럽의 제조업과 서비스업 PMI 역시 부진한 모습을 보였던 가운데 시카고 상품거래소의 페드워치에 따르면 현재 금융시장은 7월 회의에서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를 25베이시스포인트 인상할 확률을 약 74% 정도로 점치고 있습니다. 연방준비제도가 올해 두 차례의 추가 금리 인상을 예고한 가운데 미국 기업들의 2, 4분기 실적이 더욱 악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면서 금요일 증시에 부담이 되었습니다. 금융정보업체 레피니티브는 S&P 500 상장 기업들의 2, 4분기 순이익이 1년 전보다 5.6%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는데요. 레피니티브에 따르면 S&P 500 기업들의 1, 4분기 순이익은 0.1% 증가했고 이것은 당초 5.1% 감소할 것이라던 시장 예상보다는 상당히 선방한 수치였지만 마이크로소프트와 애플 등 빅테크 기업들이 대거 인력 감축에 나서면서 비용을 절감한 효과 때문으로 풀이하면서 기업들의 실적이 갈수록 악화될 가능성이 크다며 연준이 추가 금리 인상을 예고한 가운데
소비자들 역시 이자 부담이 늘어남에 따라 지출을 줄이면서 수요가 둔화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애널리스트들은 미국의 고용시장이 강세를 보이는 한 기업들의 이익 역시 유지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는데요. 특히 웰스파고 측은 긴축 기조가 이어진다면 소비자들이 태도를 바꾸고 특히 섹터에서 위축이 나타날 수 있다면서도 완전 고용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들은 여전히 경제활동에 나설 것이며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는 한 기업들의 실적은 예상보다 탄탄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고금리가 유동자금을 필요로 하는 기업과 이미 부채가 많은 한계 기업에 부담을 가하면서 올해 미국 기업들의 파산 신청 건수가 최근 13년 내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S&P 글로벌 마켓 인텔리전스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 22일까지 미국 내 기업의 파산 신청 건수는 324건으로 상반기가 아직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벌써 지난해 전체 건수인 374건에 육박한 것으로 특히 올해 4월까지 파산 신청 건수는 230건을 넘어섰다면서 이것은 2010년 이후 같은 기간 가장 높은 것으로 또 다른 시용평가사 무디스는 특징 업종에서만 채무 불이행이 많이 발생한 것이 아니라며 여러 산업 분야에서 채무 불이행이 발생했다면서 올 들어 현재까지 미국과 캐나다에서 41건의 채무 불이행이 발생했으며 이것은 전 세계 어느 지역에서 발생한 것보다 많은 건수라면서 높은 인플레이션과 고금리, 경기 침체 등 현재 기업들이 직면한 리스크를 잘 알고 있다며 사람들이 지출을 줄이게 되면 내구 소비재와 같은 기업이 악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한편 최근 수년간 정상적인 대출이 불가능했던 기업들도 제한 없이 자금을 조달할 수 있었다면서 지난 15년 동안 평균적으로 4에서 6%대의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었지만 현재는 대출 금리가 9에서 최대 13%까지 올라갔다면서 추가적인 채무 불이행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도 경고하고 있습니다. 버지니아주 리치몬드의 본사를 두고 있는 미국 최대 중고차 딜러인 카맥스가 예상을 상회한 분기 실적 발표로 지난 금요일 10%가 급등해 86달러 20센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카맥스의 분기 주당 순이익은 1달러 44센트로 시장의 전망치였던 79센트를 무려 82% 상회하면서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으며 매출은 76억 8,700만 달러로 전망치였던 75억 2천만 달러를 2.1% 상회했습니다. 회사 측은 자동차 인수 속도를 늦추고 마케팅과 자본 지출을 줄이며 기업 채용을 동결함으로써 비용을 절감한 것이 실적 개선으로 이어졌다고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높은 이자율과 낮은 소비자들의 신뢰로 인해 차량 구입 능력이 여전히 도전 과제로 남아있다고 덧붙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내일 예정된 경제 지표는 없으며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의 본사를 두고 있는 크루스 선박 운영사 카니발 코퍼레이션이 지난 분기 실적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네, 이렇게 미국 증시 마감 상황까지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유럽 증시 그리고 뉴욕 증시 일제히 하락한 채로 거래를 마감했는데요. 지난주 금요일 시장 국내 증시는 어떻게 한 주를 마감했을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지수 하락한 채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세가 포착이 됐고요. 그중에서도 기관 투자자들의 매도 물량이 큰 폭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금융투자용 매도세까지 큰 폭으로 나타나면서 시장의 지수가 많이 밀린 채로 거래를 마쳤는데요. 2,570포인트에서 마감가를 형성했습니다. 시장 분석가들은 앞으로도 이러한 장세가 당분간은 지속될 수 있다는 의견을 내비치고 있기도 한데요. 업종별로 보면서 어떠한 흐름이 이어졌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형주들부터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전기전자 섹터 중에서 2차전지 셋업체들의 주가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의 주가가 1% 넘게 하락을 했고요. 그뿐만 아니라 삼성 SDI가 1.73% 하락한 가운데 LG화학도 1.66%로 일제히 약세로 반응을 마쳤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 보시면 1.05% 하락한 56만 3천 원의 종가를 형성했고요. 에너지솔루션뿐만 아니라 삼성 SDI도 68만 3천 원 선까지 밀려나는 모습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또 LG화학도 1.66% 하락한 70만 9천 원 선까지 밀려나는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이 외국인들의 매도세에 2차전지 셋업체들의 주가가 일제히 약세를 기록한 겁니다.
한동안 시장의 변동성이 커질 수도 있다는 우려감이 나온 가운데 이 외국인 투자자들이 삼성전자를 비롯한 반도체주들은 많이 매수를 하고 있지만 이렇게 그동안 주도 섹터 역할을 해왔었던 2차전지 셋업체들 쪽에서는 매도세를 나타내면서 주가가 이렇게 약세를 나타냈고요. 실제로 지난 한 주 동안 외국인들은 LG 에너지 솔루션을 1,593억 원어치 순매도를 했다는 점도 참고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2차전지 내에서 이렇게 셋업체들의 주가는 외국인들의 매도세 타격을 받으면서 일제히 하락한 채로 장을 마쳤지만 2차전지주 내에서는 또 주가가 엇갈리는 모습이 나타나기도 했는데요. 그중에서 올랐던 일부 종목들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일부 전고체 배터리 종목들의 주가는 상승한 채로 거래를 마쳤는데요. 대표적인 종목으로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이 있습니다.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전고체 배터리주로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종목이죠. 금요일 시장에서도 7.8%로 강세로 거래를 마쳤고요. 33만 8,500원을 기록했습니다. 다만 아쉬웠던 점은 장 초반에 급등했던 것에 비해서 반짝 올랐고 그 이후에는 탄력이 둔화되면서 결국에는 윗꼬리를 단체로 거래를 마쳤다는 점이고요. 이러한 부분들도 참고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뿐만 아니라 다른 종목도 함께 상승하는 흐름이 나타났는데 한농화성이 그 대표적인 종목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1.34% 상승한 19,620원을 기록을 했고요. 마찬가지로 주가 양상은 비슷했습니다. 장 초반에 급등을 했고요. 장 마감 때까지는 탄력이 둔화되는 모습으로 거래를 마쳤다는 점. 하지만 2차전지 내에서는 이렇게 전고체 배터리 종목들 일부가 상승하는 흐름을 나타냈다는 점도 참고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2차전지 섹터 내에서 개별적인 종목 한 가지만 더 보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SKI 테크놀로지였는데요. SKI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3분기에 흑자 전환을 할 것이라는 예상과 함께 주가가 강세를 기록했습니다. 4% 넘는 상승 흐름을 기록했고요. 4.26% 상승한 95,400원을 기록을 한 가운데 앞서서 봤던 종목들과는 다르게 장 후반부로 갈수록 더욱더 탄력을 받아나가는 모습으로 굉장히 긍정적인 주가 흐름을 그려나갔습니다. SKI 테크놀로지는 3분기부터 흑자 전환이 예상된다는 증권가의 분석이 호재로 작용이 됐고요. 다음 분기부터 개선세가 뚜렷하게 나타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가 됐습니다. 유한타 증권은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통해서 이 국내 분리막 기업들의 고객사 다변화가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을 하면서 비용 감소를 통해서 흑자 전환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이 하반기에는 고객사 다변화까지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솔루엠까지만 더 살펴보고 넘어가 보도록 하죠. 네, 전기전자에서 솔루엠 살펴보시면 솔루엠의 주가도 상승한 채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5%대 강세를 기록을 했고요. 5.17% 상승한 28,500원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이 적용 산업 영역 확대 가능성 및 호실적이 예상이 되면서 이렇게 주가가 탄력적으로 움직였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매출과 영업이익이 꾸준하게 올라가면서 솔루엠의 주가도 역시나 상승세를 그려나가고 있다는 분석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 21일에는 SK증권에서 리포트를 발행을 했는데요. 올해의 실적 성장을 주도하고 있는 ESL 분야에서 이 적용 산업 영역이 점진적으로 확대가 되고 성장세를 꾸준히 유지할 것이라고 분석을 했고요. 이에 따라서 주가도 계속해서 상승세를 그려나간 가운데 52주 신고가를 경신하는 모습이 장중에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네, 이렇게 2차전지 관련 종목들 살펴봤고요. 이어서 대형주 중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같은 반도체 투톱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가는 엇갈린 채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삼성전자가 0.42%로 그래도 SK하이닉스보다는 강한 흐름을 나타내줬는데요. 0.42% 상승한 71,600원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이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KB증권 그리고 유한타증권 등 증권가에서 여러 가지 긍정적인 모멘텀들을 꼽아주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2분기 영업이익을 긍정적으로 제시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삼성전자를 필두로 해서 실적이 발표가 된다는 점도 기억을 해보시면서 주가 파악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삼성전자의 영업이익 같은 경우 시장 추정치를 5배가량 상회할 것으로 증권가에서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2분기 영업이익은 9천억 원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요. 연간으로 봤을 때는 11조 원을 넘어설 것이라고 예측을 하면서 SK하이닉스의 주가보다는 삼성전자의 주가가 조금은 방어가 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이 4분기부터 HBM3 등 공급이 본격화되면서 영업이익도 상향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AI 서비스가 고도화되고 있고 이에 따라서 수요가 늘어나면서 이렇게 삼성전자의 이 HBM3 같은 공급량이 더욱더 늘어나게 될 것이고 수요가 늘어나게 되면서 영업이익까지도 함께 증가할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가 된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여전히 들어오면서 삼성전자의 주가는 소폭 상승하며 거래를 마쳤고요. SK하이닉스는 그와 반대로 0.35% 하락한 11만 3,600원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네, 이렇게 코스피 시장 살펴봤고요. 이어서 코스닥 시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하루 만에 하락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대체적으로 보시면 코스피보다는 혼조세가 더 강한 모습이 나타났지만 결국에는 하락하면서 874포인트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우선 반도체 섹터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섹터 전반적으로 빨간색 불이 더 많이 들어와 있는 모습인데요. HPSP가 2.59% 상승했고요. 심텍도 1.53% 상승한 가운데 나머지 반도체주들, 중소형주 중심의 상승세가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국내 증권업계 전문가들은 올해 3분기 증시를 주도할 섹터로 네 가지를 꼽았는데요. 그중에 1위가 반도체였고요. 그 이후에 AI, 2차전지, 그리고 바이오 순으로 가장 많이 꼽았습니다. 이 중에서 업계 전문가들은 반도체가 시장을 주도할 가능성이 가장 크다고 투표를 했다는 언론 보도 내용까지 확인해 볼 수 있었던 만큼 반도체를 향한 긍정적인 전망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다만 코스피 그리고 코스닥과 비교했을 때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 중심의 상승세가 나타났다는 점이 지난 금요일 시장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앞서 살펴드렸다시피 AI 산업에서 반도체 수요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반도체 쪽으로 매수세가 유입이 됐고요. 또 이러한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뿐만 아니라 PCB 패킹이라든지 이런 관련 종목들 쪽으로도 수요가 늘어날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가 되면서 상승하는 흐름이 나타났다는 점도 참고해 보셔야겠습니다. 이렇게 반도체를 향한 수요 전망은 여전히 긍정적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2차 전지주에서는 여전히 엇갈리는 의견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에코프로비엠이 0.75% 하락했고요. 반면에 LNF는 1.4% 상승한 가운데 에코프로는 0.52%로 또 한 번 밀려나는 모습이 연출이 됐습니다. 고평가됐다 아니면은 또 이제 다시 오를 것이다. 이 두 가지 의견 속에서 팽팽한 줄다리기가 펼쳐지고 있는 건데요. 이 중에서 LNF가 1.4%로 강세를 기록을 했는데 그 이유가 있었습니다. 개별적인 호재 소식을 들고 왔고 또 이에 따라 증권 전문가들이 긍정적인 평가를 제시하면서 1%대 강세를 나타낸 건데요. 이 배터리 양극재 제조사인 LNF가 일본의 화학사인 미쓰비시 케미칼과 손을 잡고 국내에 음극재 생산 공장을 설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수혜가 예상된다는 분석과 함께 LNF 쪽으로 투자자들의 관심도가 높아졌고요. 또 증권가에서도 경쟁사 대비 LNF가 저평가되었다. 이러한 부분들이 앞으로 조금씩 개선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긍정적인 전망을 제시하면서 LNF의 주가는 1%대 강세를 기록했습니다. 네, 이어서 화장품 섹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장품 섹터는 테마로 묶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보시면 토니모리가 13.72% 상승을 했고요. 코스메이크 코리아도 6.84% 상승한 가운데 에이블 CNC도 3.46%로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일부 종목들이 강한 흐름을 나타낸 것은 이 중국에서 화장품 수요가 하반기로 갈수록 늘어날 수 있을 것이라는 증권가의 전망이 제시가 됐기 때문인데요. 최근 들어서는 중국의 수요 부진 우려가 시장에 번지고 있지만 이러한 부분들이 하반기로 갈수록 조금씩 완화가 될 것이고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수요가 늘어날 가능성이 아직은 남아있다는 점을 짚어준 거였습니다. 키움증권은 보고서를 통해서 최근 중국 화장품 시장의 수요 부진은 더딘 경기 회복세의 영향이 크다면서 하반기에는 당국의 부양책과 리오프닝에 따른 경기 정상화 시그널에 대한 관심이 확대될 것으로 봤습니다. 따라서 중국의 화장품 수요도 함께 반등할 수 있을 것인지 이 부분에 집중을 해야 한다고 밝혔는데요. 따라서 토니모리 또 나머지 관련 종목들 일부 종목들이 올랐고요. 마녀공장과 선진 뷰티사이언스 그리고 코스메가 코리아 등 일부 화장품 테마가 함께 상승했습니다. 네, 이렇게 코스피 시장 그리고 코스닥 시장까지 함께 알려드렸고요. 지금까지 마감 상황 전달해드렸습니다.